어, 잠시만. 이거 집에 가서 읽어본다 했는데. 너무 궁금해서 안 되겠어요. 빨리 읽어야 돼. 아, 이렇게 편지를 직접 받는 거 되게 오랜만이에요. 아, 약간 좀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네요. 유정아, 생일 축하해. 어, 무슨 말을 해야죠? 어, 일단 생일 너무 진심으로 축하하고, 어, 어제 내가 생일빵을 너무 살살 때린 것 같아서 아직도 마음에 걸려. 오늘 12시 지나기 전에 한 대 더 때릴 거니까 죽을 각오에 잘 가. 뿅. 안녕 유정아, 생일 축하해. 항상 무대 하기 전에 손 잡아줘서, 아, 약간 그런가? 아무튼 마음이 너무 안정이 되고 좋았어.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생일 선물 좀 골라줄게. 기대해줘. 안녕, 고마워. 대한병 안녕. 생일 축하해. 오늘 생일 너무 축하하고 자꾸 나 잘 챙겨줘서 너무 고맙고, 그리고 오늘 생일 제일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빌게. 오늘 무대 너무 멋있었어. 생일 축하해. 대협아, 생일 축하한다. 너 데뷔날에, 아, 너 생일날에 이렇게 저방하게 돼서 되게 축하하고, 앞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대협이가 되길 내가 기도할게. 생일 축하한다. 안녕. 유정이 형, 저번 나 생일 선물로 체리 비스트 줘서 고마워. 그거 되게 형이 좋아하는 댐 향수 향기잖아. 그거 줄까? 유정이 형, 아무튼 진짜 형 진짜 착하고 멋있는 형이야. 형 진짜로 생일 축하해. 대협이 형 생일 축하해요. 어제 저한테 생일 선물 기대할 거라고 하는데 기대는 하지 마세요. 사실 장난이고 생일 선물 멋지게 해드릴 테니까 형은 앞으로 멋진 활동 부탁드리고 저 기여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사랑해요.